영국에서 물 건너온 찐 영국인 Welcome to England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루 이혜원님이 의뢰해 주신 사연인데요 최근에 갑자기 살이 많이 쪄서 큰맘 먹고 운동 PT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PT쌤이 첫날부터 너무 독하게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스쿼트 100개 합니다 빠르게 다릅니다 덤벨 제일 무거운 거 듭니다 약 물고 이렇게 버텼지만 결국 제 팔다리가 나덜나덜해졌습니다 쌤 저 처음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천천히 강도를 높이면 안 될까요? 아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럼 마무리 스트레칭 합시다 그제야 마무리 운동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아무튼 피터 그래서 궁금해진 표현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까지만 해요 라는 말은 영국식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이동욱님이 피터 어젯밤에 손톱을 깎았더니 아내가 아이 밤에 손톱 깎으면 귀신 나온다 라며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피터도 미신을 믿나요? 피터 굿모닝 하우 아유 투다이? 굿모닝 영국에 이런 비슷한 미신 있나요? 두려워요 저 어젯밤에 손톱 깎았거든요 어떡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너 이거... 피터 뒤에! 아 근데 이거 원래 미신은 약간 뭔가 어원이 있잖아요 근데 손톱 깎아서 나쁠 일이 뭐가 아 밤이니까 안 보여서 밤에 깎고 그리고 손톱을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는 게 이 손톱이 뭉쳐서 나랑 똑같은 분신처럼 그... 생기는 거예요 네 그거 말고 아마 깜깜해서 상처 네. 입힐까 봐 아 그것도 그거, 아니구나 나 잘못했다 이걸 지가 주워 먹었는데 그래서 그, 이게 그 그래서 쥐가? 이제 그 쥐가 나로 변한 거 와우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미신이 생긴 거예요. 카프카의 변신인 것처럼. 아 근데 저도 찾아보니까 영국에는 손톱에 대한 미신 없고 태국에도 있더라고요. 아마 이 동양권에 손톱에 대한 거 있는데 영국에 진짜 엄밀히 지키는 미신 있는데 한국에 너무 무시하는 게 우산 실내에 여는 거. 너무 그거 안 해요 영국에서 아, 너무 안 좋은 눈이 올 거라는 게 그거 원이 우산 너무 커버리니까 열면 안에 누구 뭐 눈 찔릴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인데 그래서... 한국에 다 복도에 쫙 있는 게 말린다고 우리 말린다고 열어놓기도 그렇죠. 하고 뭐 난 방에서도 말린다고 열어놓고 했는데 따뜻한 공기 영국 때문에 영국 사람들 그거 보면 약간 공포스러워 약간 나쁜 눈 부르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영국은 우산을 네. 또 많이 쓰시잖아요 그쵸. 비도 근데... 오는 날 많고 그럼 나 중요한 영국 네. 우산을 어떻게 말려요? 그러니까 집 들어오는 그 약간 다용도실처럼 돼 있는데 그냥 거꾸로 세워 닫은 채 그러면 비가 그냥 스스로 이렇게 내려가요. 아니, 그... 한국 시스템은 훨씬 더 나아요. No, 솔직히. feels 네. like a very 굽굽. 굽굽할 것 같은데요. 네, 영국 집 자체가 조금 꿉꿉해요. 냄새도 나고. 네. 정리가 되었네요. 제습기도 없고. 네. 나는 진짜 우산 두고 오면 실내 스튜디오 막 펼쳐놓고 그랬거든요. 네. 말린다고. 그렇죠. 다 그래요. 다음에 영국 사람 누구 놀라겠네요. 네네. 자 이렇게 또 서로서로 또 뭐 미신도 배워봅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피터와 함께하는 진짜 영국식 영어. 네. 피터 오늘 의뢰받은 표현이 여기까지만 해요예요. 그렇죠. 이걸 영국식 표현을 한다면 사실 아까 운동할 때는 아까 진짜 그만했으면 좋을 거니까. 그렇죠. Hey, stop it! Stop it! Come on! Stop it! Come on! Stop 네. it! Come on! 직감하고 그냥 그 상황에서 그게 나오겠죠. 그렇죠. 진짜 first of all, stop it! Come on! 근데 더 이런 위임이 깊은 거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네. 미국식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오. 예전에 네. 수업 여기까지만 합시다. 띵띵띵 선생님 오. 쓸 수도 있고요. 오케이. 내가 쓸 수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죠. 오, 느낌이 와요. 될 것 같아요. 하자. Let's 여기까지만 오늘 부르겠습니다. 오. Let's call it a day. Let's call it a day. 와우, 딩동댕. 100%. 100%. 오. 아, 이거는 저는 그냥 미 영미권 다 쓰는 거네요. 네네네. 영국, 미국. 영국에도 많이 쓰고. Let's call it a day. 뭐 여기까지 조금 더 강조하려면 뒤에 here 붙여도 돼요. Let's call it a day here. 예, 여기까지 지금 이 시점 바로 끝냅시다. Let's call it a day here. 없어도 큰 위임이 변화는 없어요. 자 사실 제가 쉬울 때부터 다시 또 강남역에 있는 뭐 영화관을 다니는데 오케이 진짜 아니 선생님이 저는 이 표현을 진짜
진짜 3, 40분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어, 많이 했죠. Okay, thank you guys. Let's call it a day. 네. 이렇게 딱 노트 정리하면서 Let's call it a day. Yeah, let's finish here보다 조금 덜 딱딱해서 많이 써요. Let's 그러면, call it a day. Peter, I have a question for you. Okay. Let's finish, let's done 안 하고 뭐 아니면 we are done 안 하고 네. call, let's call it a day. 이 어원은 원래 이럴 때 그 아, 한국말로 뭐 하죠? 반만 이르는 거, 점심까지. 학교에서 뭐 조퇴라고 하죠. 근데 아, 그 반만 근무하는 거 있잖아요. 반일? 반일? 아, 아 저기 갑자기 뭐라죠? 반차? 어, 반차 쓰다. 어. 반차 쓰는 거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 일찍 퇴근하는 거 Let's call it a half day. 어. 이렇게부터 시작했대요. Let's call it half day. 네. 반. 그거는 조금 더 말이 되죠. 반차만 내니까 어허. 딱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오늘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Let's call it a half day. 근데 이제 그게 변형되면서 끝날 때도 full day 할 때도 어. half 빼고 그냥 let's call it a day. 어허. 여기는 full day처럼 얘기합시다. 그렇군요. 네. 아, 그럼 네. 이게 call 이게 포인트군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어, 피터와 함께는 진짜 영국식 영어 오늘 자, 우리 해주신 표현이 우리 이혜원님이었죠. 자, 여기까지만 해요 할 때 finish 대신 다른 동사가 들어갔습니다. 네. 피터 어떻게 한다고요? Let's 아, 그 spelling 해야 되죠. First. 어, 까먹었네요. 아. 끝내기 전에 before we call it a day.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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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dang to say I love you. 아, 자,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요, 피터. 영어 어떻게 한다고요? Let's dang it a day. 자, let's dang it a day. 땡에 들어갈 자리. 샵2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란 무료입니다.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Let's call it a day.